안녕하세요. 도쿄 린짱 골프 채널의 린짱입니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카고시마의 사츠마 골프앤 온천 리조트. 저도 그렇죠. 초대받아서 이번에 한번 가보았는데요. 골프장에 도착해서 호텔과 첫날 맛있는 저녁 식사 등 1편에서 소개해드렸어요. 그럼 바로 골프장 소개 그리고 가격 정보 등 함께 아이고, 첫 보내드릴게요. 번째 홀입니다. 오른쪽 도그 레인입니다. 그렇군요. 도그 레인 파4 413야드. 스타트홀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인스윙 하시는 할아버지 계시네요. 싱그루키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옆에도 싱글 기능이네. 이거 다야? 여기 나무는 싱글 기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뒷팀도 다 기다리고 있어서 갤러리가 무지 많은 첫홀 티샷. 누구다? 아, 역시. 이기다? 첫 홀이니까 그런 걸로. 이건 공과 클럽을 닦는 장치인데요. 보통 카트 뒤쪽에 달려 있는데 2인용 카트라서 옆쪽에 달려 있네요. 카트가 페어웨이 들어갑니다. 카트가 페어웨이에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편하죠. 그런데 걷지 않으니까 운동이 좀덜 될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갑자기 한글로 나와? 내비게이션은 한글 변환도 되었어요. 안 만졌는데? 근데 잊었다, 주웠다, 이게 뭐야? 대박이다. 그리는 경사는 많이 없습니다. 토리. 근데 모래가 별로 없다. 첫 번째 홀은 366야드에. 그래도 여긴 그린이 보이는 홀입니다. 벙커가 엄청 크네. 볼이 앞팀 쪽이나 옆홀로 갔을 때는 꼭 포화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나이스 샷. 설정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동으로 바뀌었어. 바꿔지 모르니까. 마사지를. 순간 화장실입니다. 네 번째 홀에 화장실이 있어요. 안에는 휴게실, 자판기. 꼬가루. 나이스 샷. 퓨리 드래그라이 니즈 니즈? 쟤네 지가 같다. 그린은 경사는 그렇게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휘어서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미묘하게 언듈레이션이 있네요. 곳곳에 이렇게 한국어로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갑자기 술병이 있는 거예요. 술이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아, 사다리야? 광고 아닐까? 어, 여기도 홀인원 기념인데 이것도? 홀인원 기념으로 만든 오브제였네요. 이 술병이 있는 홀은 파3 홀입니다. 오, 나이스. 오, 이 간지. 잘 보세요. 우와, 이거 진짜 이날의 하이라이트. 나이스. 야, 였다. 였다. 역시 파하면 단어시이네. 파하고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요? 백돌이니까요. 즐겁게 나인홀이 끝나서 이제 또 점심 먹으러 클럽하우스로 돌아갑니다. 점심도 같은 레스토랑에서 먹는데요. 메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종류가 꽤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메뉴마다 약간씩 요금이 다르고 추가 요금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주문하세요. 오늘은 병맥주로 건배합니다. 오빠는 짬뽕을 시켰고요. 저는 소바를 세트 주문했습니다. 점심을 1시간 정도 맛있게 먹고 다시 나인홀 가볼게요. 깐비를 아리마스 후반홀을 시작하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캔맥주를 하나 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 난데? 자판기를 판매 중지하고 전원을 꺼놨다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동전을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실망했지만 기운을 내서 다시 라운드 하러 갈게요. 홀인원을 이렇게 해놨네? 쇼부이네. 홀인원자 명단인데요. 조촐하네요. 와, 홀인원 축하합니다. 어쨌든 즐겁게 18홀을 마치고 또 호텔로 돌아갑니다. 와, 산이 불타는 듯 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그럼. 너무 예쁘다, 색깔 진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식사하러 또 내려왔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의상은 방에 구비된 웨어입니다. 호텔 안에서 돌아다닐 때 입고 다니실 수 있어요. 민자다며? 두 번째 날은 일본식 솥밥이 나오네요. 아, 나 맞았다. 솥밥이었어. 음료수를 마시려고 했는데 메뉴판에 없어서 별도로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진마이 긴조가 괜찮아요. 진마이 긴조 어디다가 담아놓은 일본 술이 종류가 정말 진짜 너무 많은데요. 잘 모르실 때는 준마이 긴조라고 써있는 술 선택하시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나이 긴조가 더 비싸지. 아니요. 됐다. 누룩이는 안 생기지. 이 솥은 한국 돌솥이 아니잖아. 어, 굴이다. 굴 두 개. 오빠 몇 개? 두 개지. 얘만 세 개 주나? 하이, 어떻게 생각했어? 하이. 매점에 들려서 맥주를 사고 방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하고 나서 방에서 맥주 한 잔 더 마시려고 사러 매점에 들렀습니다. 아,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와인도 마시려고 레스토랑에서 와인 글래스도 빌렸어요. 이거 뭐야? 로코 치즈가. 어? 이거 저기 샀잖아, 카루이자에서. 아, 이거 어디서 갔다 깨져? 가오. 바로 소주. 자꾸 할 때는 잖아요, 그래.
알긴 봤는데 찜함이다 봐라. 저희 오빠는 과자가 양이 너무 없다면서 적은 양의 과자는 잘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사 메뉴 볼까? 얼마나 과부비 안 쓸 수 있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일본의 인기 과자. 새우깡이 제일 잘 팔리나 봐. 그럼 대망의 천연 온천 시설 노천탕 공개해 드릴게요. 아무도 없는 것 확인하고 들어가서 촬영해 보았어요. 이곳은 탈의실이고요. 바구니에 옷을 탈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수건으로 몸을 앞쪽을 가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때 큰 바스타올 두르고 욕탕 안까지 들어가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우나도 있네요. 그럼 노천탕으로 나가볼게요. 와, 정말 날씨 추울 때는 따뜻한 노천 온천 너무 좋죠. 뭐야? 응. 아마존이 샀어? 10원? 얼마야? 이날은 또 다른 도구를 준비한 아저씨. 기억이 없어 이제. 너무 오래돼. 정치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런 도구를 좋아하고요. 여자들은 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은 정말 날씨가 너무 좋고 따뜻했습니다. 2월 말인데 14도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라운드 전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코스는 그렇게 스트레스 없는 심하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린 엄청 큰 원그린입니다. 두 번째 날은 더 본격적이네요. 라운드 말고 음주가요. 맥주 그리고 남은 와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점에서 산 새우깡. 저희가 친 샷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서 앞팀 있는 가까이 갔을 때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희 오빠도 드라이버가 너무 많이 가서 앞팀 아저씨에게 사과를 했어요. 이런 것도 매너니까 지켜야겠죠. 카고시마 사츠마 골프 리조트는 한국의 쇼 골프가 소유하고 직영을 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회원권을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회원권을 사지 않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쇼 골프가 운영하는 X골프를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국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비지터는 주중에 23,000엔부터 주말은 31,500엔부터라고 해요. 18월에 석식과 주식이 숙박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원이 되시면 주중 11,000엔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린피, 카트피, 호텔 객실, 왕복 픽업 서비스, 온천까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 리조트 시설이라서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까지 있어요. 피트니스 짐도 있고요. 당구장, 탁구장, 키즈룸도 있다고 하네요. 연회장도 있고요. 라운지, 바, 그리고 노래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여기서 푹 쉬고 놀면서 골프 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코스 관리인데요. 잔디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클럽 정리는 스태프들이 다 도와주세요. 마지막 날의 저녁 요리는 샤브샤브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3일 동안 있는데 계속 다른 메뉴가 나오니까 질리지 않고 좋은데요. 그리고 체크아웃하는 마지막 날에 수영장을 둘러보았는데요. 굉장히 넓고 큰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와서 놀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면 송영버스가 또다시 공항까지 태워다 줍니다. 가고시마는 사츠마아게라는 요 어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약간 달달한 어묵인데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저는 꼭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이곳의 명물 이모소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선물로 사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츠마 골프 리조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본 100대 기업인 다이와 증권 그룹으로부터 쇼 골프가 인수한 카고시마 최대 규모의 골프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해서 1년 내내 라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대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가족끼리 가더라도 즐겁게 편하게 쉬다가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현재 창립 회원권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모집이 마감되어 2차 모집은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참고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